감회가 새롭고요. 뭐 프로 하면서 오랫동안 배구 생활하면서 좋은 지도자님 많이 만났고 그리고 좋은 선배들 많이 만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. 배구를 오래 하고 은퇴를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뜻깊게 좋은 상을 받아서 저도 크게 영광이고요. 나쁜 공도 잘 처리해줘서 뭐 이런 제가 기록이 올라간 거니까 철원한테도 감사하고 뭐 인정이 형이나 뭐 봉우 참 용병들도 참 감사하고 고맙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저보다 더 잘하는 선수도 있고 뭐 모발이 잘해서 오랫동안 선수생활 하면 뭐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자기 소신껏 그냥 배구에만 집중해서 하면 기록은 충분히 깨질 것 같습니다. 호건이나 저 현대캐피탈의 승원이나 좀 잘 됐어 하면 제 발음에는 잘 되고 싶은 후배들이거든요. 좀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뛰어난 세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고마웠던 두 분이 계시는데 뭐 제가 세타로서 이런 기록상을 받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신 김호철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은퇴 기로에 섰을 때 지도자로서 손 잡아주신 김철수 감독님한테도 감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뭐 아버지나 뭐 장인어른 장모님 아들이 운동한다고 눈치만 보시는 것 같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삼남매 효민이, 효린이, 필재 아빠가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와이프 애 남편 없이 혼자서 애 키우냐 너무 고생 많았고 은퇴하고 나서도 집에 자주 갈 줄 알았는데 코치가 되니까 집에도 더 자주 못 가는데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진짜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지도자로 들어왔으니까 뭐 프로팀 감독 하고 싶고요. 좋은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아직 저도 잘 몰라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. 팀 성적이 좋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.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